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시각학습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주별난 무슨 학습자다? 시각학습자예요. 그런데 자, 여기 그래서 시각학습자를 위해서 타이포 수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사회 선생님 마침 계시니까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일단 고속화 바퀴 달려서 마구 달려 그리고 근데 자 여기 잘된 작품인가요 후진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타이포셔널이 샘플 보여주시고 수업하실 때 뭘 유의하실 점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점수 준다면 A+. 왜 그러냐? 아니 성의도 없이 영어 공책에다 이렇게 써왔는데 무슨 A+냐? 잘 보세요. 이응이 뭔가요? 원어치죠? 은은 바뀌었죠? 미응은 아니죠? 시옷은 먹을 식 한자죠? 이거는 이것도 그냥 놔두지 않았어. 뭐예요? 빼빼로인지 아니면 칼인지. 이건 의죠. 식탁으로. 그러니까 음식 하나에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그거네. 근데 이걸 볼 때 남자애들은 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들은 뭔가 남자애들 동적인 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끝이거든. 그럴 때 선생님께서 예리하게 탁탁 집어서 우와 이게 아이디어가 도대체 몇 개야? 탁 칭찬해 주셔. 이거를 예쁘게 그릴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야. 한 개 2,000원, 한 개 10,000원이면 다 그려와.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 태도가 달라지죠. 네? 타이포.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별거 다 해요, 애들이. 이걸 이만하게, 이만하게 그려왔어. 뭐냐, 이건 또. 아이선생님 영어 단어 하나 숨겨져 있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 숨겨져 있잖아요. 공룡이 멸종이라는 단어, extinction을 숨겨. 아까 바로 남지수라는 그 여학생. 그 이만한 거를 애들이 그러면 이걸 보더니 저게 실화냐? 믿기 어렵다. 이렇게 시각학자 이렇게 많습니다. 얘는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요. 최근에 제가 퇴임한 지 지금 퇴임한 지 5년이고 이 아이는 한 7년쯤 전에 봤을 텐데 느닷없이 톡이 와요.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총을 좀 이렇게 왔어. 근데 이름은 좀 특이한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 특별한 느닷없는 톡이 7년 만에 저는 얘하고 한 번도 톡을 한 적이 없어요. 늦은 시간에 느닷없는 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쌤 오랜만에 보네요. 저 기억하시나요? 암흑의 군 그림 잘 그리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자기를 그림 잘 그린다고 소개할까요? 안 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얘 프사를 보니까 만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종이 있을 때 특수반 했더니 걔는 강제 전화로 왔어요. 키가 180이 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애가 화가 나면 의자를 접어치고 던져. 그랬는데 특수반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한테 상담을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담이 강점을 키워주잖아요. 시간이 없어. 앉아서 애에게 없는 거를 고루고루 키워주려고 하지 말고 애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집요하게 키워줘서 그걸로 뭘 키워줘야 된다?
그 아이 마음 속에 무슨 감? 예, 네, 바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특수한 점이 얘가 뭘 잘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대. 그 그림 그린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냥 캐릭터, 만화 캐릭터 이따만하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또 그것도 실망이야. 이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그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가 7년 만에 저한테 제 푸사를 들여다보니까 푸사가 이런 그림인 여전히 그 상태를 지적 발달 장애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뭔가 확실하게 얘는 장고고 얘는 이 정도로 해서 누구 멘토링을 받으면 여기서 만화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여태까지는 시각학습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말씀을 드리고